예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7월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응원단의 수영대회 참가를 북측에 정식 건의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영택 세계수영대회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수영대회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세계인들의 수영축제인데 국가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며 국회 예산 결산 심사에서 국비 예산 169억 원이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국가 예산이 좀 덜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예결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14 공동선언 11주년 행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이해찬 대표는 북한 선수단의 광주 세계수영대회 참가도 실현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 응원단의 광주 수영대회 참가를 건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경기인 수영대회가 열립니다. 그게 북한 팀의 참가, 응원단의 참가 이걸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평양 정상회담 때 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정상 차원의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저 차원에서는 제 차원에서는 북측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체육부 장관도 함께 가서 북측에다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한편 조 장관은 광주를 포함한 지방 도시들이 평양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공연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